대상에는 수많은 파워뱅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인디언즈 파워뱅크를 써야만 하는 걸까요? 지금 알아보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왜 인디언즈 파워뱅크를 선택해야 되는지 리뷰왕 달람이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성비가 끝내줍니다. 이 제품이 용량이 무려 3840W시거든요. 용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보통 파워뱅크들 용량이 좀 크다 해도 2000W인데 이거는 3840W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격을 검색해보시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 고용량 제품이 이번에 신제품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할인 행사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격 비교해보시면 깜짝 놀랄만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상 AS가 2년이나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제품들 무상 AS 보통 얼마입니까? 1년입니다. 대부분이 1년이에요. 이런 제품들이. 근데 지금 인디언즈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는 무상 AS가 무려 2년이나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해서 화재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죠? 그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전동 킥보드 같은 거 집에서 충전하다가 화재가 나갖고 막 전소되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파워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가 한번 발생되면 굉장히 끄기 어려워요. 이런 배터리류들이. 그래서 인산철을 사용해서 화재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 KC 인증은 물론이고요. 미국, 유럽, 일본의 안전 인증까지 다 획득을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출력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여러분들이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컴프레셔 있죠? 큰 거. 그런 컴프레셔까지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겨울철에 전열기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막 열선으로 따뜻하게 하는 것들은 굉장한 고용량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제품들도 아주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차박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내가 차를 1박 2일 동안 쓰고 다시 운전용으로 써야 되는데 내가 차를 캠핑용으로 개조하기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개조 비용도 뭐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또 괜히 개조했다가 나중에 차를 중고차로 팔 때 차값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고를 때 여러분들이 요 제품을 차에다가 딱 실어놓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온수매트, 전기매트, 전자레인지, TV, 뭐 전기포트 이런 것들을 이 하나로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내 차도 캠핑용이나 이런 걸로 굳이 비용을 들여서 개조하지 않거나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차박을 즐기시는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겨울에 차박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겨울에는 침낭 덮고 자면 돼요. 따뜻한 거 덮고 자면. 근데 여름에 어때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피할 곳이 없고 차 안은 더 더워요.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동식 에어컨 같은 거 사용하면 좋잖아요. 근데 전기를 꼽을 데가 없네? 난 오지 같은 데 좋아하고, 그리고 맨날 유료 캠핑장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 이 제품을 가지고 가시면 이동식 에어컨까지 아주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봄을 넘어서 이 제품을 구입하신 후에 차박하실 때 여기에 연결해서 이동식 에어컨 한번 켜고 차 안에서 한번 주무셔보세요. 거기가 바로 극락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저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야? 고속을 홍보해야지 왜 저속을 홍보해? 고속은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3시간이면 완충이 됩니다. 저속 충전을 왜 홍보하냐면 여러분들 캠핑장 많이 다녀보시면 알 거예요. 요새 캠핑장들 600W로 전기가 제한돼 있어서 그 이상의 전열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전기가 다운돼 버려요. 근데 이런 파워뱅크를 충전할 때 220V때 꼽으면 어떡할까요? 얘가 전기를 쫙 빨아들인다고요. 막 몇천W를 빨아당긴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차 단계가 뚝 떨어져요. 그럼 충전을 못해요, 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충전하면서도 캠핑카 안에서 사용하고 나중에 캠핑장을 떠나기 전에 얘를 완충시켜서 떠나면 더 좋잖아요. 어차피 캠핑장은 비용을 다 지불했으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저속 충전 모드가 지원이 됩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충전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뭐 1200부터 400, 600까지 조절할 수 있고요. 이 저속 충전용 인버터를 이용해서 저속으로 충전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캠핑장을 이용하실 때 용량 제한이 걸린 캠핑장에서도 이 제품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니즈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기가 없는 곳에서 발전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용량의 보조 배터리가 또 추가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대까지 잭을 위해서 연결을 하면 용량을 3배 크기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지 농막 같은 데는 전기 같은 거 가설할 때 아시죠? 비용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됩니다. 왜냐면 거기에 가설 비용이나 전봇대 꽂는 비용을 다 내가 지불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임산물을 재배하거나 좀 CCTV 감시, 창고에 이런 것들 좀 CCTV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사실상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 제품을 3대 묶어서 사용하시면 거의 뭐 몇날 며칠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제품 좀 뒤에 보이시죠?
요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요 제품도 태양광 패널도 400W인데 기존 제품 대비 용량은 2배지만 무게는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 제품을 3대 연결하고 태양광 패널까지 물려서 설치해 놓으시면 사실상 여러분들 전기 걱정 없이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한 대만으로도 고용량이 가능한데 3대 묶어서 태양광 패널로 수시로 충전까지 한다? 그곳이 어디든 전기를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인디언즈 EP3600 파워뱅크를 소개해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너무 가성비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전, 그 다음에 AS까지 아주 두루두루 완벽하게 잘 갖춘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봄, 올여름, 올겨울 이 캠핑이라든가 뭐 농막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에서라든가 아니면 공사 현장에서라든가 이런 파워뱅크에 대한 수요가 있는 분들은 요 인디언즈 EP3600 구매 목록에 올려놓으시고 꼼꼼하게 한번 비교해서 선택해 보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상 리뷰왕 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